야, 이거 제대로 단두대 매치 하나 열립니다. 못 이기면 진짜 상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제대로 걸렸어요. 17위 에버튼, 20위 꼴찌 울버햄튼. 아, 이게 좀 강등 위험의 두 팀이 재개되는 프리미어리그에 딱 맞대결. 우리 박싱데이 이 밤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정확하게는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이제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에버튼 홈에서 열리게 돼요. 아, 뭐 사실 그두 팀이 이번 시즌 힘듭니다. 에버튼도 뭐 램파드 감독 잘리네 만에 막 난리죠. 지금 뭐 램파드 감독 있긴 있지만, 지금 리그컵 포함해 아주 최근에 3연패. 너무 안 좋아. 그리고 뭐 최근 8경기 1승 1무 6패. 아우. 그러니까 뭐 램파드 좀뭐 이제 안 된다, 누구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 에버튼도 계속 있었잖아요. 울버햄튼도 실제 바뀌었어요. 브루노 그렇죠. 라지 감독이 잘렸고, 로페테기 감독이 와가지고 지난번 리그컵 때 데뷔전을 치렀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서로가 지금 막 어려움이 있고 뭐 감독에 대한 이슈도 많이 있는 그런 팀입니다. 에버튼에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는 게, 이 경기 끝나면 다음번 프리미어리그 상대가 맨시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기를 지면 5연패로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울버햄튼도 물론 이제 그 직전에 리그컵, 카라바오컵에서 질링엄을 2대0으로 이기면서 8강 가긴 했죠. 그렇죠. 로페테기 감독이 데뷔전에서 뭐 경기 내용도 좋았고 결과도 괜찮았는데,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만 보자면 최근에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리그에서 이긴 게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 이 경기는. 주목해볼 부분은 로페테기 감독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거죠. 아, 그렇지. 감독이 바뀌었으니까 울버햄튼이. 일단 뭐그 데뷔 전에 4-3-3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잘게 잘게 썰어가는 플레이들, 그래서 점유율도 조금 높게 가져가고 무언가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이 되긴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후반 들어서는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4-2-3-1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공격 숫자 하나 더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2대0으로 승리를 했었는데요. 이런 그 공격적인 기조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져갈 수 있을까? 전술적인 기조를. 그 부분이 가장 어쨌건 간에 관건이고 또 이제 체크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임 감독하고 스타일이 완전 달라졌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완전히 그전까지는 사실 이런 거잖아요. 막 치고 날리고 측면 많이 활용하고 그랬었는데, 로페테기 감독이 딱 오니까 역시 레알 마드리드도 있었고 스페인 국대도 했고, 그러니까 패스하고 점유하고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이 완전 달라진 상황이니까 분명히 울버햄튼이 다른 경기를 할 것이다. 실제 리그컵에서도 다른 경기를 했고, 거기다가 상대도 어쨌건 간에 이번에는 에버턴이고요.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하지만 어떠한 축구를 보여줄지는 좀이 경기가 이거 뭔가 지켜볼 수 있는 경기가 좀 되겠죠. 근데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전 로페테기 감독하고는 상승은 괜찮을 것 같아. 두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는 사실 브루노 라지 감독 때는 너무 안 썼어. 괜찮았는데. 그 황희찬 선수도 저도 따로 얘기해봤더니 몸 괜찮은데 자꾸 안 쓴다고. 그런 게 있어서 감독이 어쨌든 바뀌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거기다가 스타일적으로도 난 괜찮다고 봐. 그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죠. 골을 못 전임 감독이. 넣었어도 라즈 감독이 골못 넣어도 괜찮다. 수비 가담 많이 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라고 했었는데 로페테기 감독 밑에서 교체 투입됐었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어요. 맞아. 그 이전에는 조금 내려와서 플레이들 많이 했다면은 조금 더 박스 근처에서 플레이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페널티킥도 얻어냈고 도움도 올렸고 그렇죠. 컵패드로. 하나의 PK 획득, 하나의 도움. 둘이 완벽했지 뭐 그 컵백은. 그렇게 감독하고 상성은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가 아닌 조금 더 잘게 잘게 썰어가는 플레이들을 하니까. 그렇지. 만약 크로스면 그냥 아다마처럼 올라가서 크로스 이런 건데, 황희찬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마무리하잖아. 아, 이번에 포르투갈 경기에서 보여주잖아요. 손흥민 선수 딱 받아서 그대로 때려 넣잖아.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를 있기 때문에 로페테이 감독. 그래서 로페테이 감독의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일단 기대가 된다. 그런데다가 공격이 이번에 전제 예를 들면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은 선발로 그렇게 많이 프리미어리그 못 그렇죠. 뛰었어요. 3경기 선발로 나왔죠. 나머지 8경기는 이제 교체로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골 없이 지금 도움만 하나 있는데, 저는 이 경기 선발 좀 기대해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선발로. 저도 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리그컵 때 만약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면은 같은 포지션에 조금 경쟁자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도리어 그 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게데스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트라우레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좀안 좋았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 경기는 디에고 코스타가 징계를 못 뜁니다. 그리고 공격주에 뛸수 있는 뭐 네투나 치키뉴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오랜 부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또뛸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선발을 구성을 할때또 로페테기 감독이 자기 축구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지난번 경기에서 잘했던 리그컵 때 잘했던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나올 공산이 있다. 저는 아다마보다는 게데스하고 황희찬을 세운다든지로 될것 같은데. 아다마는 좀그 경기에서 교체 투입됐었는데 너무 여전히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들을 했죠. 옛날 예전 축구처럼. 그렇죠. 그러면 지금 라울 히메네스 두고
황희찬 두고 게데스 두고 포덴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4-2-3이 가능하다 보거든요. 예, 그리고 중원도 아마 네베스하고 이제 마테우스 누네스가 나오겠죠. 누네스하고 황희찬이 흐름을 가져온 선수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경기에서 맞아요. 교체 투입돼가지고. 그러면 에버튼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아, 에버튼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여전히 칼버트 루인이 뭐 상태를 봐야 되고요. 아, 야, 이 친구도 그 참 부상 때문에 올해 저간에. 네. 그나마 그래도 센터백 라인이 그래도 코디하고 타르코프스키로 구축이 되면서 그래도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17위까지는 유지를 했던 거였는데 이것도 요새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예. 워낙 이 팀이 너무 승점이 없으니까 공격적으로 에버튼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공격에서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맥니디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기대 약하지. 이하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다가 무페이도... 그 칼버트루인도 지금 뭐 부상 여파가 있는 거고 무페이도 골을 못 넣는 공격수고 약간 좀 그렇죠. 거칠고 그냥. 예. 황희찬이 만약 선발로 뛴다면 어디를 공략하면 좋을까요? 에버튼에. 저는 황희찬 선수가 나온다면 그래도 지난 경기 때도 왼쪽에서 뛰었잖아요. 왼쪽으로 뛸 때가 베스트야. 예, 예. 그러니까 왼쪽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패터슨하고 이제 코너 코디 쪽을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뚫어볼 만합니까? 코디가 속도가 빠른 선수는 아니니까. 아. 예, 속도전으로 조금 붙으면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황희찬 선수가 잉글랜드 무대에서의 마지막 골은 올 2월. 네. 아스날과 경기 때 골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진짜 오랫동안 뭐 한 10달 정도 뭐 대표팀에서 골을 넣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루페테기 감독 왜냐하면 또 지금 중요한 게 겨울 이적 시장 문 열리잖아요. 네, 거기다 쿠냐가 온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있으니까 그러면 더 활약을 이상적으로 해서 이 안에서의 자기의 자리를 분명히 하든지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가치를 더 높여서 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경기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할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한번 또 우통 벗으면 되지. 거기다 어쨌건 울버햄튼이 지난 시즌에는 에버튼 상대로 이전 전승을 거뒀었거든요. 아 그래요? 성적 괜찮은데. 예, 그러니까 울버햄튼은 이 경기를 조금 승리하면서 치고 올라갈 필요성이 있죠. 안 그러면은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 꼴찌니까. 예. 예, 빨리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죠. 예. 예.